我如愿达成高级营销总监，也代表着我的事业上了一个新的台阶。我可以自豪地告诉家人们，告诉那些质疑过我的人，我的选择没有错。如今的我不再是家人的牵挂，我更是可以独自撑起一个家，我依然成为了他们的骄傲，而我的伙伴更是遍布全国，不管走到哪里都有家的感觉。高级营销总监只是我的第一个目标，更要让那些一路相信、支持、陪伴我的伙伴都能走向成功之巅。起初的我梦想着教书育人，桃李满天下，现在的我实现了助人达己，伙伴遍全国。这一刻我才明白，我所追求的从未放弃，只是通过另一种形式实现了。你呢？你还记得起初的梦想吗？我是高级营销总监林秀。네들리셨어요좀들리셨나요 OK 네방금중국세미나에서이렇게얘기나오신분이요그총장로얄마스터승급하신분입니다참대단하시죠정말빠른시간내중국은그어느나라보다도빠른속도로예성장을하고있습니다승급속도도우리가상상치못할정도로정말지금이제오픈한지가한2년반정2년반도안됐네요2년2년정도2년정도됐네요2년정도시간에크라운마스터가나오고예아마내년에는임페리얼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그러니까정말우리가꿈에생각했던예뭐3년만에5년만에임페리얼간다는얘기가중국에서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네인사드리겠습니다로얄마스터장예란입니다네저는오늘정말정말적은분들이들어오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왜냐하면요이제오프라인이많이이제활성화가됐기때문에여러분들이아마현장에서뛰시는분들이더많으시고또오늘은시스템이라고는하지만이현장으로참석을해서아마우리이금요일날성공스쿨도요현장에서분당탑에서현장에서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아마이제줌미팅이아마없어질거라고생각이들어요아마수요일것만있고그다음금요일날예오늘이러한성공스쿨이현장분당탑에서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네오늘제가맡은강의는네상담과복제입니다오늘저를처음이제보신분들을아마처음들어오신분들도아마계실거예요그런분들을위해서제소개를잠깐드리겠습니다저는네방금아까중국어로이제얘기를중국어로앞전에이제화면공유를이렇게하면서여러분들에게동영상을보여드렸는데요네중국어를네다알아들을수있는중국사람 그리고한국어도잘알아듣는그리고잘말할수있는예중국사람예장예란입니다저는2008년에한국에이제처음으로오게되었고요애터미사업을접하다기보다회원가입한시기가중요하죠회원가입한시기는2013년도였고요사실그전에2년동안애터미제품을정말아무것도모르고그냥쓰기만했던사람입니다여기지금들어오신분들도아마애터미제품을먼저접하고그다음누군가의소개로얼떨결에들어오신분들도계시고또이렇게들어보니까애터미괜찮다그러면서또시작한분들도계실겁니다하여튼저는요2013년도가입을하고2014년도7월1일날전업을하게돼서제인생의최고의선택애터미를선택해서지금은애터미에서로얄마스터로예지금현재일을하고있습니다저희선택이맞았을까요아니면틀렸을까요정말잘했을까요아니면정말잘했을까요 네정말잘했습니다네아우정희사장님너무귀여우세요이런거하시고네감사합니다네정말잘했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동생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머니랑 예 같이 가족 사업이 되었고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애터미를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언제면 나의 집이 있을까? 언제면 나는 정말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까? 나에게도 저렇게 좋은 차가 한국에서 내가 네,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애터미 하기 전에는요. 그냥 정말 꿈이었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서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터미란 이 도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또한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애터미가 초반에 우리 2013년도 가입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 변화의 폭이 정말 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 뭐 보상 플랜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 또 변화하는 중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고수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애터미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러한 비전 부분이요, 애터미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요. 애터미의 변화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애터미를 나가서 전할 때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쫄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매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자신감 있게 선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정말 뒷받침을 잘해 주신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면요. 애터미가 초반에는 제가 했을 때만 해도 50몇 가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회장님이 외치셨어요. 애터미는 향후, 정말 유통회사이고, 애터미는 A사, N사랑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고, 유통회사다. 우리는 알리바바, 아마존이랑 경쟁을 할 것이고, 유통의 플랫폼으로서 정말 크게 성장해서 모든 것을 다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요, 정말 그렇게 될까? 예, 네, 정말 그렇게 될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60가지 정도 판매를 하고 전달을 하고 했을 때는요, 다단계. 그러면, 나 다단계인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다단계? 다단계 쇼파 파는 거 봤어? 다단계 침대 파는 거 봤어? 다단계 야채 파는 거 봤어? 이제는요, 아자모를 갖다 들이밀면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단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종 자체는 다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자체를요, 다단계 방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 다단계 업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애터미몰과 아자몰이 결합이 돼서 정말 유통의 플랫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업자로서 이제는 애터미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기 정말 좋아요. 제가 했을 때는 원자력에서 당신네들 하고 뭐 다단계 합니까? 뭐 이런 얘기만 듣고 다녔다니까요. 지금은 정말 좋은 환경이고 많은 해외 라인이 다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보고 이제는 비전 정확히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스폰서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시스템에 참석을 하세요. 예. 그럼 시스템 가면요. 애터미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뭘 가르치니까? 예. 성공의 8단계를 가르쳐요. 네. 그러면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이 정답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정답을, 이거는 키야. 이건 정말 성공의 열쇠야. 라고 하고 딱! 예,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나는
하면 이렇게 안할 거야. 아니, 못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얘기 듣고 그러냐고. 나는 요렇게 할 것이야. 나는 저렇게 할 것이야. 정말 아이디어가 그냥, 네,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스폰서님은 속으로는 문드러집니다. 아, 저 어떻게 얘기해야지? 네. 저는요, 제안을 합니다. 다 해보시라고. 다 해보면 다시 돌아와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십니다. 일단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면, 첫 화면에 계신 분들 다 해보셨죠? 내 마음대로 해보셨죠? 네. 내 마음대로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성공의 8단계대로 해야 되구나라고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성공의 8단계 중에 상담과 복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꿈과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되고 명단 작성해야 되고 순서 따지게 되면은 상담 복제가 맨 마지막쯤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네들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느 정도 성당했을 때, 팀장, 국장 갔을 때, 본부장 갔을 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공의 8단계 이 8가지를요. 처음에는 잘안 되겠지만 빨리빨리 이 8가지를 순서대로 하는 그 하루하루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복제가 맨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이요. 나의 생각,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다 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아유 별로 상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거는 좀 성장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에요. 예. 네. 지금부터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면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진짜 있겠으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물론 제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애터미는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딱히 이렇게 매뉴얼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매뉴얼은 없어요. 큰 틀에서 성공의 8단계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딱 요렇게 하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상담에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도대체 내가 상담을 하면 무엇을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상담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떡하죠, 이것을. 화면 공유를 딱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안 보이세요.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보이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크게 해서 좀 작은 화면이죠? 네. 아, 어느 한 분이라도 좀 마이크 좀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얘기해요. 네. 처음 사업하신 분들은요. 네, 처음 사업하신 분들은 특히 어떤 사람들하고 상담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상담이라기보다 누구한테 여쭤보는 것을 좋아하냐면, 이 사업 되느냐, 마느냐를 누구한테 여쭤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예. 네. 듣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듣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은 들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 감정에, 그냥 선입견에, 아는 것에, 그 범위 하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아유 그거 다단계라서 안 돼. 그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다단계 그런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막 예를 들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하신 분들이요. 예. 석세스 세미나 가서 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전화 안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말 부정적이고 예, 공감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이 형제 라인이에요. 아, 뭐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다 받아주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떠한 돼지클럽? 예. 돼지클럽에 우리 스폰서님들 가끔 계시잖아요. 돼지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스폰서님들이 공감만 해주는 사람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명의만 문의, 명의 문의만 스폰서인 예,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공감만 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초반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해야 될까요? 정말 나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담을 예, 자세하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 안 되셨죠? 죄송합니다. 상담 내용을 어떤 거로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 초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나눠야 될까요? 아,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안 보여가지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네, 죄송해요. 제가 화면 공유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때 스폰서님하고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의미이고 개념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도대체 시스템 소득이 애터미를 막 진행을 했을 때그 시스템 소득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세요. 물론 우리가 시스템에서 막 듣고 많이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은 스폰서님하고 정말 앉아서 상담을 해보면 시스템 속에서 듣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깊숙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증진이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평소에 제품 가성비가 어떤지, 제품 애터미 제품이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어떤지, 그리고 보상 플랜도요 집중적으로 깊이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하고 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스폰서님하고 그냥 스폰서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전산이나 실무 같은 것을 직접 해봐야 어디에 부딪히고 어디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그것을 또 전화로 해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사무실에 와서 딱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상담이다. 스폰서님 상담합시다. 이것을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 실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때는 저녁에 우리가 막 진행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실무 관련돼서요. 그때 당시 상담을 예, 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하셔서 그것을 배워갑니다. 아니면 잘안 배우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자, 기본적. 그리고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을요. 많은 분들이 그냥 파트너 사장님들 집에 가서 명단 작성해 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명단 작성이 잘 되시던가요? 안 되시죠. 네. 자리에 앉아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명단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좌측, 우측으로 나눠가지고, 아,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해 나가면서 그 명단 작성이
한 10명 정도? 좌우에 10명, 10명 정도가 됐을 때 미리 끊어주셔도 좋아요. 끊어주셔가지고 그 명단에 대해서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나이대는 어떻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는 직업은 어떻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고? 예. 그리고 사는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요,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 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서 스폰서님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요, 머릿속에 대처적인 윤곽이 스폰서님한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우리 어떤 개념을 좀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약간 처음에 애터미 사업했을 때 심리. 어떤 심리냐면, 내이 명단 작성을 하면 코 끼이는 거 아니야? 내이 명단 작성을 하면, 스폰서님이 이 사람들 만나러 가자고, 나 불안한데. 그래서 명단을요, 적게 작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으시죠? 네, 있으십니다. 네. 심지어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명단을 내가 막 전화번호까지 막다 써놓고 하면 스폰서가 이 사람들 찾아갈까 봐. 예, 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부담스럽게 상대방한테 막 찾아가서 그럴까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은요, 일단 놓으세요. 네.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스폰서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협조하고 손을 잡아서, 그리고 스폰서님이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것을,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은 처음에는 파트너 사장님 혼자 가셔야 되겠다. 예,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야 되겠다. 예,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됐을 때 나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앉아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라인 전개 방법입니다. 라인 전개 방법을 스폰서님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명단을 작성하고요. 라인이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가입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라인 전개를 정확히 스폰서님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요. 어떻게, 어디다가 달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스폰서님하고 예, 상담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목표 설정 부분입니다. 목표 설정을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3년 안에 임페를 가겠다. 네, 물론 중국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평균이요,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 시작하면 왠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개월 후에 판매사, 3개월 후에 팀장, 3개월 후에 국장 이러면 9개월 안에요. 이제 국장 다 가버렸어요. 네,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그분에 맞는 어떠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파트너 사장님이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자기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할줄 모르세요. 그냥 막 하세요. 네, 그럴 때는요. 스폰서님이 정말 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담의 초기 사업자일 때 무조건 상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심지어 뭐가 포함되냐면, 인생 시나리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잘 작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뭡니까? 초기에 애터미에 대한 의문들을 나 혼자 그냥 꽁꽁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애터미는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다 배워서 할수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습관들여야 할 부분이, 그게 습관이라는 게 사실 복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소통하고 얘기 나누는 것이요, 좀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혼자 할수 있어. 나는 정말 멋지게 해서 스폰서님한테 짠! 하고 내놓을 거야. 그런 사업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제의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파트너 사장님. 내가 아니에요. 내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회사도 나 혼자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면서 배워. 마케팅 개념도 내가 혼자 열심히
열심히 앉아서 배워. 다 글로 배워. 얘기를 안 해. 내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스폰서님이 너는 왜 그것도 몰라? 이럴까 봐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요, 스폰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저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세요. 근데 우리 사업은 뭡니까? 내 모르는 것도 얘기를 하고 내 아는 것도 얘기를 해서 나란 이 사람이요,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장점은 뭐고 부족한 점은 뭐고 완벽한 사람 없죠. 그렇죠? 그것을요 드러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당신 부족한 부분 내가 이거 채워줄 수 있어. 파트너 사장님 그 부족한 부분 스폰서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폰서예요. 스폰서의 부족한 부분 파트너가 채워줄 수 있어. 애터미는 윈윈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나의 부족한 점도요 그냥 드러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힘들게 살죠. 맞죠? 네,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게 힘든 이유가 뭐냐? 안 드러내놓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초반부터 드러내놓으시란 거예요. 솔직하게 드러내놓으시란 거예요. 나 부족한 점이 여기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네. 그리고 나는 이거 잘해. 나 이거 보충해 드릴게요. 제가 보탬이 될게요. 자, 이것이 팀워크의 기본이 아닐까요? 네. 팀워크도 상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통합시다, 소통합시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출발점이 돼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요, 아마 예, 팀장, 국장분들의 직급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담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요, 이런 상담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애터미는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잖아요. 강의는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론이라고 봐요. 그러면 정말 애터미 사업을 성과를 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부족한 부분 다시 이 시스템 와서 듣고 또 배워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이요 정말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상담을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후원 일정 상담이라고 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의 일정을 공유하자 이거예요. 월요일 날 오전에 우리는 출근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조회를 하고 조회 끝나고 나서 애프터 미팅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무슨 강의가 있다. 그러면 센터에 계시고 강의가 없다 하면 뭘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는데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 주간의 계획은 최소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왜 짜야 될까요? 아니, 스폰서 후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원 일정을 공유하지 않고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갑자기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스폰서님 후원해 주세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많이 겪었죠?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세번 정도만 하잖아요. 파트너가요, 더 이상 전화하기를 두려워하세요. 또안 되는데요, 할까? 근데요, 누구 잘못이에요? 네. 누구의 잘못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잘못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후원 일정을 공유를 해서 미리미리 이날 수요일 날은 누구누구를 후원합니다. 그러면요 일정표에 스폰서님이 다 이렇게 짜놓고 있으면요 그걸 어기지를 않는다고. 네. 그래서 후원 일정을 공유하는 거 이건 정말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에요 무조건 아침 조회 끝나고 나서 미팅할 때그 일정을 다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간 스폰서님하고 짜야 되죠. 내그 만날 사람 나를 하고 짜야 되죠. 나의 일정도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요. 정말 일정을 제대로 짜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담입니다. 네. 중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후원 계획 상담 여기 포함이 돼요. 그리고 현장 상황을 구구절절 전달하자. 나는 오늘 나가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요. 예. 네. 좋은 일이라면 자랑을 하시고요. 만약에 거절을 받았으면요. 예. 네. 내가 거절 받았다고 속상해요 하고 얘기를 하도 돼요. 예. 네. 그러면 스폰서님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위로가 다 가고 하면요. 내 마음이요. 정말
정말 많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고,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그 끈끈한 그런 정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또 팀워크하고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맨날 팀워크 외치면서 네, 서로 이렇게 교감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쓰담쓰담하지 않고, 어머, 잘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팀워크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정말, 많이 하자.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디테일한 뭐가 있냐면, 이제 후원을 갔습니다. 예, 후원을 갔어요. 스폰서님이 후원, 내가 가서 막 쫙 프로모션 잘해가지고, 우리 스폰서님 쫙 모시고 가가지고 쫙 후원을 했어요. 네. 후원을 하기 전에는 스폰서님하고 약속, 장소요, 뭐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촉촉촉촉 하고, 네, 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촥 해서 스폰서님 모시고 가서 촥 사업 설명 잘 해가지고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바이바이 하고 끊어버렸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후원 전후에 상담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고 나서, 받기 전에 상담을 하셔야 되고, 후원 다 받고 나서 스폰서님이 어떠한 일로 이제 뭐 얘기를 많이 못 나누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스폰서님, 오늘 우리 파트너 사장님, 우리 소비자님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예.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요,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저는 가끔씩 보면 전에는요, 막 상담을 하세요. 근데요, 딱 끝나고 나면요, 감사 말씀도 없어.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은 솔직히 이제 길게 이제 하신 분들은 뭐 별로 이제, 아,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약간의, 그 만약에 채워진다면, 감사함이라도 표현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끈끈해지. 팀워크. 여기서 또 팀워크가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계보도 상담.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어느 정도 쫙 라인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라인이 쫙 내려갔는데, 네, 파트너가 안 나와. 라인은 많이 내려갔어. 계보도 뭐 사람은 엄청 많아. 근데 내가 보면 뭔지 아세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맞죠? 네, 그래서 계보도에는 사람 엄청 많은데,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유, 내 라인은 썩은 라인이네. 예,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돌파구를 찾으셔야 돼요.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계보도 한분한 분을 꺼내가.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한분한분 가입할 때다 부푼 감정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 사람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될 것. 맞죠? 예,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가입하고 땡. 뭐, 회모임 하나 사먹고 땡. 뭐, 땡땡땡, 그냥 땡땡땡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약간의 내가 불만족스러운 막그 성향이나 뭐 이런 게, 인격이나 이런 게 보여. 그러면, 제가 사업하면 참 골치 아플 텐데, 어쩔 텐데. 네, 그런 생각 다 하시죠. 그래서 다안 되죠. 네. 근데요, 이럴 때 스폰서님은 조금 정확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정말, 파트너 사장님 입장에서 다안 된다고 보시게 되면요, 되게 다운이 돼요. 근데 그 계보도에서 스폰서님이, 자, 나갑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납시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봅시다. 만나봅시다. 예,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같이 손잡고요. 혼자 나가면 또 땡이야. 예,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나가서 만나게 되면요, 그날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 느낌이네, 다르네, 이런 것을 아마 느끼면서 또 다시 희망이 차오르고, 또 다른 이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네, 나쁜 사람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발굴을 못한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계보도 상담을 스폰서님하고 적극적으로 하라. 여기는 솔직히 상담을 깊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나가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 많이 하다 보면 막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손잡고 나가자. 예. 네. 자, 이제는 예. 중급 어느 이 리더의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만의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반적인 그림을 볼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개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팀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스폰서가 앞장서서요. 어떠한 팀의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요. 리더는 정하셔야 돼요. 네. 정말 제대로 된 리더라면요.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국장님들이, 팀장님들, 국장님들이요. 그러한 목표를 못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부담 줄까 봐. 내 파트너 힘들어 할까 봐. 네, 부담 줄까 봐 목표를 못 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요. 우리 사업자들을 그냥 죽게끔 만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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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팀 목표를 세울 줄 알고, 왜냐하면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목표감이 없어서요, 해이해져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에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파트너 사장님들은 안 되겠다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리더는요, 꼭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팀워크가 좋아질 거야. 그런데요, 진짜 리더는요, 사자 같아야 돼요. 네. 사자 같아요. 진짜 앞에서 그냥 앞장서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랑 1년, 2년 이렇게 해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가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 개인 목표를요, 네. 위에 있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팀 목표를 정확히 딱 정해놓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끌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직급 상담. 네. 직급 상담은요, 정말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직급 상담을 하지 않고 애터미 성공한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팀의 직급뿐만 아니라, 예, 뭐 다른 형제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요 항상 내가 리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우리 탑 라인의 전반적인 그림도 여러분들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 방향이 어디고, 그리고 나는 우리 팀에서 재심 합력해서 우리 스폰서님하고 어떻게 같이 성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나는 아직 팀장인데, 뭐, 나 국장인데, 뭐, 우리 뭐, 다른 형제 라인에 뭐 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볼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네, 사업 후기. 후기라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직급을 이제 올라가게 돼서 이제 본부장 직급 정도 오시게 되면요. 정말 이제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우리 팀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우리 팀은 어떠한 분위기고, 어떤, 사업 속도인지, 이런 것들까지도요, 다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이제 목표 설정은 정말 큰 그림의 목표 설정입니다. 예, 전체 우리, 예, 라인의 목표, 큰 목표. 우리 스폰서님, 우리 노중구 단장님의 목표가 무엇이고, 예, 저로 말하면, 예, 우리 변인성 총장님의 목표가 무엇이고, 예, 그러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각각, 예, 어떠한, 직급에 달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 그림 진짜 많이 그리셔야 돼요. 예, 우리 일을 하면요, 동그라미 잘 그리셔야 됩니다. 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내 파트너, 만약에 장예란이, 로얄 마스터, 그러니까 총장을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파트너 사장님들이 최소 본부장 두 명이 나오셔야 되고, 그러면 그 본부장님들이 이렇게 그려보면요. 아, 국장이도 나와야 되고, 팀장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의 좀 말로 할게요. 구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멍을 메워가는데, 그 구멍이 메워가는데 우리는 총력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봐야 어디가 구멍인지 우리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그림 그리면요, 나만 그 구멍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혼자 그 구멍을 다 메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그것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스폰서님하고 동일하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포티목이 생깁니다. 네. 자, 사업 방향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라인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스폰서님한테도 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땐 정말 보고예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요, 정말 훈련된 팀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훈련된 조직이 나왔으면 하시죠. 네. 착 하면 착, 착 하면 착. 이런 훈련된 조직. 네. 그러한 조직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소통, 상담, 얘기 나눔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시간이요. 지금 8시 15분이라 제가요,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상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상담과 복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을요 더 많이 듣고 싶다 하시면요 우리 사관학교 오면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화면 하나만 공유하겠습니다. 네, 복제. 우리 애터미 사업은 네, 복제를 해야 되죠. 네, 복제가 안 되면 복제가 되지 않으면요 시스템 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복제의 원본은 항상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는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항상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솔선수범해야 된다. 항상 앞장서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누가 뒤에 따라와서 복제를 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제를 하는 이유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시스템 소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면 내 파트너도 똑같이 했을 때. 그러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 복제를 해서 예,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더가 된다는 그 자체가요,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다 갖추지는 못할 거예요. 다 갖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로 힘을 쓰는 사람이 리더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신 자세와 외적 자세를 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리더의 정신 자세는 첫 번째 겸손이라고 보고요.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파트너 사람들을 어떠한 생각을 그러니까 열정을 다운시키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고요. 항상 비전과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어줘서 더 업된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업된 그러한 열정의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리더는요, 끊임없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용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 신념과 끈기, 그리고 책임감, 자기 개발. 계속 뭔가를 배우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의 복제 포인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외적 자세 복제, 그리고 사업 확장 방법 복제, 그리고 사람 대하는 태도 복제, 사업 진행 속도 복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해서 위에 있는 스폰서 좋은 노릇 시켜준다. 이거는 첫 번째 지금 복제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생각들이 복제 된다면요. 항상 불평불만이 있을 거고, 항상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부터다. 내가 잘하면 된다. 내 사업이다. 예. 그리고 애터미는 무조건 두줄 사업이다라는 것을 예, 꼭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스폰서 라인. 이거는 내 라인. 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크게 된 사람들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더치페이 문화가 예, 복제돼야 되고, 스폰서를 꼭 예우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시스템 복제의 자세, 세 가지 자세. 이렇게 되면요, 우리 팀이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모범의 자세. 나로 봤을 때 나는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범의 자세. 그리고 스폰서에게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자세. 그리고 파트너에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파트너 사무차장님들을 섬기는 자세. 네. 요세 가지 자세가 있으면요,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직 안돼 있다면, 나는 아직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안 돼요. 예.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정말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요. 너는 그럼 다 해? 아니에요. 저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론은 이론이에요. 예. 제가 그 이론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100%다할 수는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마 임페리얼 가면 다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계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 완벽한 성공자가 아니고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주 중점적인 부분을 상담을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요것에다가 이제 중점을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과 예, 상담을 정말 원활하게 해서요. 거기서 팀워크를 이루고 서로 서로의 마음을 예, 알아가면서 그리고 또 성공으로 가는 그러한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사회자가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스피치 하실 분한 분에서 두분 정도만 하고 싶으시면 하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하실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없으십니까, 정말로? 하고 싶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안 계세요? 그럼 정말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손안 드시면 정말 마쳐요. 아쉬워하는 눈빛도 있으시고, 그쵸? 아, 네. 싱갈탑센터 윤인기 사장님. 네, 음성으로 해제해 드릴게요. 네,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갈탑센터 윤인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은 이제 리더는 아니고 이제 뭐 이제 중간자 뭐라 중간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초뭐 초보자인데 제가 이제 리더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스폰서처럼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네. 스폰서님께서도 저를 너무 많이 정성껏 진짜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나는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장애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마음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제 후원자가 생기고, 이제 지금 이제 생기려고 이제 하고 있는 그 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싹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 싹을 키울까, 막 이제 그런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네. 기대감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좀더그 견고히 할수 있고 더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받은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용기 내셔서 이렇게 스피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좀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초창기 막 사업했을 때막 사업하러 나와가지고 빨리 파트너나 빨리 막 일하는 사람 나오고 막 같이 막 사업자 나오면 얼마나 좋아. 막 그런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올까 말까 하니까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나온다고 하니까, 나올까 말까 이런 사람이 생기니까, 어머, 나 감당할 수 있을까? 나 리더 해 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준비 다된것 같기도 하고 덜된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 그래서요, 저 첫째, 윤인기 사장님의 어떤 생각이 저는 너무 정확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도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 자체가 있으면요, 벌써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요. 나는 향후에 리더가 될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스폰서님이 어떻게 리더하는지 항상 관찰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윤인기 사장님한테서 보여요. 정말 지금 이제 새싹 막 나오잖아요. 예, 우리 스폰서님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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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손 드신 왕왕탑 정일경 사장님 손 드셨어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인수 해지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왕십리 왕왕탑 김혜원 국장님 산하 지금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한 8개월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성공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경청하고 아직 이제 세미나 또 이렇게 많이 한 번도 못 가봤지만은 지금 부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표가 안 나지만은 열정과 도전은 살아 있거든요. 제 가슴에 불덩어리가 항상 있어서 지금 스탠바이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옆에 가게 꼬마 기사가 열심히 따라와 줘서 이제 혼자 다 이렇게 어느 정도만 되면은 이제 여기 김종현 팀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같이 활동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끝을 보기 때문에 안 되면 밤새서라도 이러면 애터미도 저도 이제 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모르는 내용들은 많아요. 근데 사실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다 배워가고 오늘도 많이 내용을 듣고 배우고 있고요. 이러면서 뭐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열정이 막 느껴져요. 네, 아주 정말 조용하게 듣고 계셨지만 그 열정이 지금 스피치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사장님이 우리 아직 이제 현장 시스템 현장의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현장에 가보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정일경 사장님의 그 열정 정도면요. 현장에 가시면 아마 뚜껑이 다 열리실 것 같아요. 뚜껑에다가 뭐라고 해야죠? 그냥 다 열려서 그냥 와, 나 진짜 막 발벗고 막 애터미를 그냥 하루에 24시간, 48시간 뛸 것이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정말 여기서 느끼는 그 열정하고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수 있냐면요. 현장에 가면 왜 콘서트 듣는 거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음반 듣는 거 하고 느낌은 다릅니다. 콘서트 가서 이렇게 들으면요. 그 감동이 남아요. 그 마음속에서 그 정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감동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애터미 시스템을요. 그냥 밀착을 해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 감동과 그 열정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가서 감동을 받고 열정 한땀 충전해가지고 사람은 누가 어디서 열정을 충전시키지 않으면요 메말라져가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스템 참석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들었을 때는 와, 될것 같아. 근데요.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이제 줄어져.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한 50%는 줄었어. 집에 들어가서 애들 만나고 남편 만나고 하면 그냥 제로 돼버려. 근데요, 그것을 또 와서 또 충전하다 보면요, 집에 가서 남는 게요, 그 충전처럼요, 10%, 20%, 30%, 40%. 저는 지금 몇 프로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2013년, 2014년도 7월 1일부터 제가 전업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제는 100%예요. 만땅 충전이 됐어요. 자나깨나 애터미예요.
영혼이 예텀이에요. 그러면 안 성공하겠어요? 안 성공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입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장 참석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석세스 세미나 표가 있든지 없든지, 가서 바닥에 앉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서서 듣든지,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버스권에 꽉꽉 채워서 가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고, 애터미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스피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시간 너무 잘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뭐, 구호라도 외쳤어야 됐나? (웃음) 현장에서 외칩시다. (웃음)